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추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뜨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뜨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샬롬. 다시야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8에서 29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제사장 의복과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향단과 속전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성막 안에 무엇이 진정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 없이 형식만 남으면 그것은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막의 틀과 구조가 아무리 아름답게 완성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것으로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진설병 상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지금 분향단을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분향단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죠. 분향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항상 관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바로 등불과 향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여러분, 성막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 안에 아름다운 등불이 항상 비춰지고 있었으며 스윗한 향기가 항상 성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막이 신앙생활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향기와 성령 충만의 빛이 항상 바래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죠. 또한 모든 성막 기구와 마찬가지로 향단도 철저히 이동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우리는 anyway 어디에 가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은 내리셨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렇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키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시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어떤 공적 집회에서만 자세를 갖추고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죠?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저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기 위해서 산책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왼손을 꽉 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되새기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 모두 도전합시다. 이 분향단이 항상 이동 가능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동 가능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서 우리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 안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제 11절부터는 회막 봉사에 쓰일 속전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병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이 종되었던 그 시절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홍해의 기적, 죽을 수밖에 없었고 대적들이 뒤쫓아왔으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속전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세를 통해 회막 봉사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지출이 감당되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런데요, 이 세부 규정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규정은 1차적으로는 속전세가 너무 과중해서 가난한 자들이 못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항상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 규정은 또한 성막 봉사, 즉 교회의 일은 유력한 자, 부자, 몇몇의 헌신만으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은사대로 헌신할 때 강력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듯 성막은 온 성도님들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감사와 헌신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규정을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만 잘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분향단과 속전세 규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 기도와 헌신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이런 기도의 향기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요새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369 기도의 향기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한 금요철야 4월부터 다시 리뉴얼되어서 또 부르짖는 기도의 그 향기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로, 관심으로, 또 물질로, 특히 우리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리트릿 가는 그러한 행사들 있을 때마다 정말 십시일반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이 성막 안에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서울로 공동체 안에도 기도의 향기와 헌신의 그러한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분향할 단을 세웠는데 그 성도들의 그 향은 기도의 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막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성전된 우리의 삶 안에 항상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로 공동체가 계속 드리고 있는 369 기도, 금요철야 기도, 개인적인 새벽 기도,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속전세를 드렸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 안에 우리의 헌신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전세는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부 대학부 리트릿 가운데도 이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정말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막에 기물들이 주는 그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기도로 헌신으로 항상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컴패션 그로잉 UE, 미션홈,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 리트릿, 또 금요철야, 또 가족 부흥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넘쳐나고 헌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